숙성이 필요 없습니까? 숙성이 필요 없어요. 근데 이게 좀 놔두면 좀 단단해져요. 네. 네, 좀 단단해져요. 이게 왜냐면 소고기에 그렇죠. 기름기가 있어요. 좀 단단해지는데 이럴 때는 이제 또 이제 불에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볶은다든지 무칠 때는 여기에다 참기름을 좀 더 넣고 무쳐도 되고. 어차피 또 음식하면서 열이 네. 가해지니까. 그렇죠. 그럼 이거 오래 두고 먹을 수 있다 그랬는데 한 달 정도. 냉장고에서 네, 한 달. 자 이만큼은 오늘 쓸 거고요. 네, 나머지 쇼케이스 들어갑니까? 쇼케이스 들어갑니다. 야, 요거 눈치다 이거. 아니, 고기까지 다 들어갔잖아요. 아~ 고기 싸면 필요 없이 쌈에다 저거만 넣어서 그냥 먹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? 그렇지. 그냥 밥이랑. 예. 네. 아니 근데 지금 막 단맛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들어가는데 국도 끓일 수 있어요? 찌개나? 여기다 야채만 집어넣고 된장찌개, 감자, 두부 이렇게 파, 뭐 고추 집어넣고 그냥 팍팍 끓이기만 하면 돼요. 와. 네. 그냥 된장찌개 돼요. 아, 요거 약간 좀 스파게티 해도 안 되겠네. 형, 그래요. 된장 그 라면. 볼로네제 같은 그런 느낌. 네, 그래 다 해 드세요. 여기 잠깐, 여기서 잠깐. 왜? 오늘 이제 주제가 이제 만능 된장이잖아요. 그렇죠. 그 된장 얘기 좀 하고 갔으면 해요. 아, 네. 네. 자, 우리 한국 사람들 된장 언제부터 먹었냐? 어렸을 때부터 먹었잖아요. 네, 그렇죠. 근데 과연 된장 얼만큼 알고 있는지. 된장 그냥 고추장 친구 짝꿍. 자 일단은 그럼 이제 된장을 만드는 재료가 뭐죠? 콩. 대두. 네. 그렇죠. 그 대두 원산지 우리나라입니다. 아 정답.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콩을 이용해서 즉 대두를 이용해서 만드는 요리인 된장, 두부, 두유, 간장 이런 것들을 전 세계적으로 가장 오래 전부터 잘 만들었던 나라가 어디냐? 대한민국 우리나라예요. 정답입니다. 이번에는 이제 만능 된장 하나로 오이고추 무침. 아니 딱 두 개밖에 두 개. 아무 끝이야. 끝이에요? 야, 오이고추가. 아 이게 그러면 아 이제 알아. 그 찍어 먹으라는 거죠? 그래도 우리 먹을만한 크기로 잘라줘야 돼. 크기? 예. 그냥 잘라줘. 어 진짜 내가 좋아하는 반찬. 와 집에 가서 오늘 다 해 먹어야 돼. 넣어요. 고추 한 개 거의 이제 한 스푼 정도라고 생각하면 돼요. 아. 예. 넣고. 네, 그냥 무치면 끝나요. 자 이렇게 끝났는데 끝났어요. 여기다가 이제 조금 고명으로 깨 좀 올려줘도 되는데 오늘은 아유 귀찮아요. 깨 필요 없습니다. 그냥 올려. 아 그 총물 그 맛이 나옵니다. 오, 나 진짜 너무 맛있겠다. 와, 냄새 너무 좋은데요. 저거 그냥 누룽지에다가 저거 먹으면 그냥. 아니 그리고 저도 요리 프로 정말 많이 나가기도 하고 보기도 했는데 네. 이건 정말 너무 간단한 거 아니에요? 아니 이게 초간단 네. 요리도 되지만 우리가 또 진짜 완전 싸게 네. 많은 행복도 해봤잖아요. 자 이렇게 해서 양재중 셰프님의 만능 된장이 완성됐습니다. 알토란 포인트는요. 첫째, 소고기를 참기름에 볶아 누린내를 없애고 감칠맛을 더한다. 자세한 레시피가 궁금하시면 알토란 만능 된장을 검색하세요.